김정은의 보이스메일. 2012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주인공인 존 쿠삭이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한 캠핑이었는데, 아들은 그 마음도 모르고 캠핑 따위 싫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죠. 그 문자를 본 존 쿠삭은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도 상처를 받아 라고요. 저도 더 어릴 때는 몰랐는데요, 이 서른을 넘으면 그 웬만한 일에도 관대해지고 화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오히려 나이를 먹으니까 더 쉽게 상처를 받고 더 쉽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감정까지 늙는 건 아닌 것 같죠. 네, 4월 13일 화요일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에코브릿지의 31번째 봄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상처를 받고 그걸 그대로 느끼지만 단지 그걸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네, 화나지 않은 척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 뿐이지 마음이 느끼는 그 상처는 같지 않나,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아침에 그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고 나온 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상처를 받고 감정은 늘지 않는 거죠. 바로 집에 가셔서 좀 사과부터 하시면 어떨지. 근데 오프닝에 이게 계속 서른 넘으면, 네, 30대 뭐 아저씨 이런 느낌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씁쓸하네요. 네, 씁쓸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 훈훈한 데이트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정말 매력적인 보이스의 주인공 정인씨와 함께 하는데요. 자, 앨범 얘기부터 연애 얘기까지, 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편 특집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따 진행되는 그 한 줄 터치에서도 많은 문자 부탁드릴게요.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들을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대한민국 비타민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에서 취업을 비타민C 2종 세트 보내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비의 널 붙잡을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올해가 6.25 전쟁 60주년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번 달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육군 25사단은 오는 17일 임진강 그 전투 기념 행사를 갖기로 했는데요. 임진강 전투 기념 행사에 앞서서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사전 행사를 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지난달 24일부터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펼쳤는데요. 6.25 전쟁에 참전에 그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현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참전 용사 박재원 옹과 김광원 옹의 그 낡은 집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 그 임진강 전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시와 그 독후감 경연 대회도 열었는데요. 그 임진강 전투를 소재로 한 소설을 읽고 독후감과 시를 짓는 이 대회에 무려 400여 명의 장병들이 작품을 출품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군에 있는 장병들은 간접적으로나마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전 그 많은 청소년들이 6.25 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순국 선열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걸 모른다는 사실에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 되는 올해, 네, 이분들께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뼈아픈 역사지만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바나미님 신청곡 쿨의 작은 기다림 들으시고요. 또 염지영님 신청곡 드라마 궁 OST 중에서 스테이의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 듣고 올게요.
난 바보였었죠. 내가 바보였었죠. 후회해도 늦었죠. 알죠. 돌이킬 순 없죠. 그댈 볼 수 없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얘기하지 못했죠. 너무 어리석었죠. 이제 와서 이렇게 애태우며 나 용서 빌어요.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칠 듯한 그리움에 망가지고 있죠.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 아직 사랑하기에 하루 종일 펑펑 울고만 있죠. 그대도 나도 모두 바보처럼. 그러지 말아요.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다시 생각해봐요.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 어리석었죠. 이제 와서 이렇게 애태우며 나 용서 빌어요. 당신은 난 바보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칠 듯한 그리움에 망가지고 있죠. 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자,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 좀 해드릴게요.